제가 오늘은 대방어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많이 남은 건 아니고, 딱 1인분 조금 더 남아가지고, 이걸로 오늘 사치를 좀 부려보려고요. 오늘 계속 아침부터 대부도로 갔다 와가지고 조금 피곤하네요, 오늘은. 밥상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뭐가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가 또. 이제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점심때 김밥 먹은 걸로 끝이에요. 일단 대방어 맛있는 것부터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게 뭔 살이지? 뱃살? 손님들한테 특수부위를 다 줘가지고 저는 특수부위가 없어요, 지금. 뱃살이 기름기가 제대로네, 이거. 대방어는 지금 기름이 꽉 차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기름이. 그래서 지금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주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방 맞아요. 이거 댓글 아니에요. 맨날 라방 끝나면 댓글로 1바, 2바 하고 계셔. 맛있죠? 솔직히, 뭐, 제 입에는 그때 먹었던 고등어회가 더 맛있어요. 근데, 뭐, 방어도 겨울에는 한 번은 꼭 먹어야 되는 거라서. 한번 올라오세요. 달달이 형이랑 같이 한번 오세요. 제가 방어 한번 맛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방어가 좀 숙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때깔이 되게 좋아요,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못생기게 나오네요. 이걸 안 켰네. 음식이 맛이 없어 보이겠네. 이제 좀 잘생기게 나오죠. 역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조명빨이야. 맛있어. 오셨어요, 달달이 형. 네,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일찍 나가가지고 할게 없어가지고 빨리 시작했어요. 끝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겨울 방어는 참치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윈가요? 살짝 내려야 되나? 에. 조금만 그럼 내려볼까요? 또 이렇게 내리면 또 제 얼굴이 또 잘려요. 근데 다들 음식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 잘생긴 얼굴 보러 온 거잖아요. 근데 제 얼굴 안 놔도 돼요? 그 얼굴이 좀 나와야지 그래도. 이 정도 좋네요, 이 정도 그냥. 딱 이게 맞는 것 같죠? 앞으로는 박스 하나를 없애야 되겠어. 박스를 맨날 올려가지고. 네, 다녀오세요. 제가 또 내일은 배드민턴 송년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일찍 장을 보러 가고 새벽에 그 다음에 점심에 이제 송년회를 참석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술을 많이 못 마셔요. 저 오늘 저 술 한 병도 막 꼬시지 마세요. 선생님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딱 3병 콜. 이제 4병씩은 못하겠어요. 저번에 5병 까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저의 주업이 장사인데 라방을 찍다가 장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냥 딱 3병씩만 많으면 3병, 적을 때는 2병,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와이프랑도 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라방 때랑 주말에만 술을 마시겠다. 라방 없는 날은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 와이프랑 약속을 했어요. 사케? 아, 나도 손님이 지금 키핑해놓고 가는 거, 조금 전에 키핑해놓고 갔거든요. 아, 저거. 이름 적으라 그래서 이름까지 적어놨는데 저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갑자기 사케 땡긴다. 근데 사케는 진짜 눈 내리는 날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딱 오뎅탕 같은 거에 먹어야지 맛이 있지. 예전에 사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케는 저는 그래요. 저는 겨울이 아니면은 춥지 않으면 안 땡기는 술이에요. 조라라 랜드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기 가게 거예요. 먼지장님 오셨네요. 간발의 옷도상 팩에 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뭐야? 왜 이거 컴플레인 걸어야 되겠네. 왜 김치에서 이런 게 나와? 맛있겠다. 저는 원래 모든 술을 좋아해요, 저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남은 거라서 손님한테 나가는 것보다 엄청 두껍게 썰었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저 대방어 가지고 사치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지짱님 지금 저한테 지금 오빵이라 그러셨어요?
잠깐 설레었네, 오빵. 오, 만두님 오셨어요? 제가 만두 누님 오시면은 회덮밥을 먹으려고 지금 숨겨놨어요. 이거 다 먹, 이거 빨리 먹고 회덮밥에다 이제 소주 마실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11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밑에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죠? 두껍게 썰어야지 많이 먹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만두도 누나는 이렇게 묵은지에다가 싸먹으면 환장할 거예요. 지금 또 막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먹고 싶죠, 누나 이거. 저번에 고등어도 묵은지 싸먹는다고 한 거 보니까 묵은지를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어우, 구대경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직 한참 장사 중인 거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거 왠지 되게 웃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같은 날 안 말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레몬을 김에 싸먹어 보아요. 진짜 저 형 진짜 맨날 이상한 것만 시키네. 이거에다가 레몬을 싸서 먹으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 못 먹을 줄 알았죠. 어, 별빛이님 안녕하세요. 저 레몬 되게 잘 먹어요. 어, 안꽁님 안녕하세요. 아, 그때 양꽁님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1박 2일 그때 막 레몬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게임을 하면 맨날 레몬 먹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레몬을 하루에 10개까지 먹어본 적도 있어요. 아, 또 준이 형 또 꼬시지 마세요. 저 오늘은 무조건 소주 3병이에요, 딱. 오늘은 딱 3병만 마실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가 3병 마시는지 4병 마시는지 검사하려고. 응? 레몬 껍질이 지금 나왔어, 또. 껍질, 씨앗이. 소주 3병에 입가심 테라 둘. 저 3병도 많죠. 아.
제가 이게 참 저보다 나이가 다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긴데 미짝배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제가 나이를 이제 40대 초반이죠. 좀 있으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까 전에 눌러달라는데 아무도 안 눌렀어 지금. 아직도 좋아요가 두 개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제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할 때는 채팅창에 하트를 누르시는 분도 계시네. 그거는 진짜 그 정도 노력이면 노력은 감사해요, 제가. 제가 예전에 친구랑 둘이서 그 박하사탕 찍은 데 아세요? 그 터널에서 설경구가 나 돌아갈래 하는 거 그게 어디냐면 3탄이에요. 3탄 3탄인데 그 3탄강에 둘이서 낚시를 하러 갔어요. 친구랑 낚시를 딱 하러 갔는데 그 삼탄강에 물을 다 뺀 거예요. 거기가 아마 충주 쪽일 거예요. 충주 물을 다 뺐길래 친구랑 저랑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냥 여기서 가지고 온 고기나 구워가지고 술을 마시자. 저희가 그때 가져간 술이 그때 30병을 들고 갔어요. 소주를 딱 30병을 딱 들고 갔는데 이거를 마시자. 탱님 오셨어요? 마이크 저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이거 마이크 산지 지금 꽤 됐어요. 네 써니님 제가 자장가 불러 드릴게요. 어이구 KSSRR 쓰르? 크쓰르? 경님 오셨습니까? 그때 그 삼탄강에 가가지고 소주 딱 30병을 가져갔는데 둘이서 낚시는 안 하고 그 가져간 고기에다가 소주를 30병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마셨는데 술이 떨어져가지고 둘이서 술을 살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을 두드겨가지고 그 새벽에 그때는 참 그때가 22인가 3셨으니까 뭐 개념 없었죠. 문을 두드겼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말 죄송한데 남는 소주 있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얼리 형님 자 한 잔 짜네요. 짠. 그래서 거기서 또 당금주를 얻어먹고 그때 제가 그때는 그렇게 술을 잘 마셨거든요. 근데 점점 막 뭐 하루에 9병 줄다가 6병 줄다가 이제는 한 4병 마시면 개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벌써 술상 차리셨어요? 그 손님 나가셨어요? 아까 전에 손님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 두 분, 만두두님, 주얼리님, 짠. 크쓰르님도 술상 준비 완료래요. 자, 다 같이 한번 짠 한번 할까요? 아유, 오셨습니까? 하하하. 중화식객님. 배피치님은 아직 술상 준비 안 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어제 많이 들으셨죠 별빛님. 우리 미네님이 안 보이시네. 우리 자객 미네님 어디 들어오셨어요?
지금 또 닌자처럼 숨어 계실 것 같은데? 뭐가 지금 막 댓글이 막 들어오네? 짱구님 안녕하세요. 아, 미네님이 지금 금주 중이라서 제 방송도 끊으셨구나. 아, 방어를, 짱구님 방어 좋아하세요? 그러면 좋아하시면 또 약 올려드려야죠. 이거 뱃살. 방어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막 이런 거 막 얇게 떠서 안 먹어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크게. 한 입 꽉 들어가게 저는. 회칙하면 이런 거 되게 막. 아우, 역시 미네브리님 계셨어요. 역시 닌자. 지금 저분 지금 또 술 드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뱃살. 약 오르죠, 이거. 방어는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것만 먹으면 돼,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두껍게 썰어가지고 이게 제 손톱만 하게. 어이구. 아이고, 사장님! 오늘은 우리 또 사장님까지 오셨네?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안 온 사람이 블랙주님 안 오셨고, 호프하우스님 안 오셨고, 오늘 출석률이 저조하네, 다들. 그리고 지금 방송이 잠깐 끊겼죠, 지금. 지금 보면 주얼리 형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먹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기름에 이렇게 찍어서 김에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별빛이님은 3분 전에 술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러더니 벌써 살아났어요, 지금? 오, 지훈이 오늘 장사 잘 되시나 본데? 간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병원에서, 어우씨, 한 방울. 내일 우편을 발송을 한대요. 그래서 간이 지금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나올 듯 말 듯 하네. 좀 이따 또, 조금 이따 또 해야지. 배달 돈 안 되잖아요. 홀이 좋은 거지. 제가 오늘 그 대부도 아까 글 쓴 거 보셨죠? 제가 대부도 칼국수 번을 하려고 제가 좀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출발을 해봤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발하니까 출근 시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발을 하면 일찍 출발한 만큼 고속도로에 있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냈어요. 와이프가
대부도 가기 전날 주얼리 경님의 가게에서 번개를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 근처 모텔을 하나 잡아놓고 차를 주차를 해놓고 주얼리 경님 가게에서 번개를 하고 저는 모텔에서 자고 이제 퇴실 시간 되면 11시 퇴실이니까 11시에 대부도로 가서 딱 하고 오면 딱 맞아요. 지금 이 방에 저희 와이프가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안산 경기도 그쪽 한번 송년회를 한번 할까요? 저희끼리 조촐하게 저희끼리 이제 송년회 이제 파티 한번 해야죠. 근데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좀 해가지고 저희가 아 제가 음주는 해도 제가 가무에 약해서 저는 좀 일찍은 아니고 한 5시 정도에는 들어가서 잠을 좀 자야 돼요. 왜냐면 저는 또 그만큼 또 올라와 또 와가지고 제가 대부도를 한번 가는 날은 오늘도 보니까 8시간 운전을 했어요. 이 8시간 동안 계속 운전만 해야 돼요. 왜냐면 시장을 제가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을 제가 다니는 게 한 4, 5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잠을 조금 자기는 해야 돼요. 근데 평일날은 좀 힘드신가요? 평일날이 저는 좋거든요. 주말에는 대부도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 차가 너무 막혀서 제가 4시까지 가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평일날 안산 번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시간을 괜찮으신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간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저 많이 다녀요. 저 가락시장도 가야 되고 하남도 가야 되고 대부도도 가고 또 청량리도 가고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맨날 술 마시고 라방하고 이러니까 제가 엄청 저를 한량으로 보세요. 저를. 근데 저 한량 아니에요. 저 정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배드민턴도 치러 가야 되고 또 점심때는 또 지인들이랑 커피 한잔 해야 되고 엄청 저도 바쁘게 살아요. 저도. 아 고딕이님 지금 걸어오실 거예요? 4년 지금부터 걸어오시면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구대경님 오늘 진짜 장사 완전 말아 먹으셨나 보다. 저렇게 이거는 저기 우리 은평 술쟁이 은수리 형 제가 서비스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응? 되게 빅스비 시리아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 구대경님, 자 주얼리 경님이랑 저랑 이렇게 짠 한번 하시죠. 짠. 이게 저는 벌칙인 줄 알았는데 김에 다들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이랑 김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네. 이거 되게 맛있네. 이거 안주로 내야 되겠네. 이거 안주해도 되겠네. 이게 레몬이랑 김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네요. 진짜 맛있어요. 오 이거 되게 괜찮은데? 그냥 미래님도 그냥 드세요. 뭘 갑자기 뜬금없이 금주예요. 뭐 몸이 안 좋으세요? 네, 이거는 우리 만두두 누님을 위한 서비스.
그러니까 다들 차조김이랑 이 레몬이랑 이렇게 안주 한번 내보세요. 괜찮네 이거. 맛있네 이거. 속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 그래서 방어는 사실 기름장이랑 김만 있어도 되고, 근데 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막장을 되게 좋아해요. 막장은 꼭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저는 초장이 없어요. 저는 초장을 안 먹어요. 그 초장의 그 시큼한 맛이 저는 너무 싫어요. 근데 오늘 구독자분이 회덮밥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미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덮밥을 먹을 거예요. 회덮밥은 초장에 비벼 먹잖아요. 어우, 생각만 해도 싫다. 그죠? 모든 회는 사실 간장이랑 막장이 최고죠. 그냥 솔직히 방어는 이게 방어는 얼려가지고 먹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얼려가지고 먹어도 참치 느낌 나요. 저희가 구정 때 명절 때 가면 저희 막내 삼촌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방어를 그렇게 많이 잡아와요. 그러면 다 이렇게 딱 오롯이만 해가지고 그걸 얼려갖고 오면은 그 언 상태에서 잘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죠? 방어 얼려가지고 먹으면 참치랑 똑같아요, 진짜. 이 방어는 식감이 너무 물컹해서 얼려 먹어야지 맛있어요. 한치에는 오징어회가 오늘 오징어 한 마리에 14,000원 떴어요. 오늘 14,000원이면 저야 뭐 14,000원에 상업 가서 먹어도 되는데, 오징어를 좀 하기가 힘든 이유가 오징어를 채워놓을 수족관이 없어요, 지금 가게에. 요즘에 저는 여기가 무슨 제주도인지 일본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서울에도 한치가 살아서 와요. 살아있는 한치가 있어요, 지금. 저희 리지우님이 나이는 어린데 참 사회생활을 잘했어, 저 사람.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또 사람 볼 줄 알고. 아,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똑같은 말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신감이 조금 붙고 약간 좀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게, 저는 요즘에 라이브 방송 하면은 뭐 17명, 20몇명 이거는 이제 개껌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보면 다 똑같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끼리 이게 친목회 하는 느낌? 미영팡님, 안녕하세요. 달달이 형, 왜 그러세요? 맛있어요. 제가
아, 미경, 미경박. 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경. 어, 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제가 그때도 그래, 이거 했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 그 맨날 했어요, 제가? 어, 빵, 앙앙님, 안녕하세요. 달달이 형, 뭘 바꿔 먹어요, 달달이 형. 그냥 오세요. 저희 가게 오세요. 제가 형, 한번 대접해도 돼요. 어, 방어, 네, 방어. 대방어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일본산 대방어는 거의 고급 횟집이나 뭐 오마카세 이런 데서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나라 방어가, 그러니까 일본산 방어가 엄청 고급지고 기름지고 비싸요. 그런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 이슈 때문에 횟집 사장들이 못 쓰는 거예요, 이 좋은 방어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연산 대방어 막 이러면서 홍보를 해요. 근데 대방어 자연산을 왜 먹어? 고래충 나오고, 충 나오고, 그거 충 나오죠. 근데 그 자연산 지금 대방어가 일본 대방어 방어보다 가격이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일본 방어는 기생충이 없어요. 그 충 자체가 없고, 우리나라 방어보다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훨씬 더 맛있어요. 어, 방어 느끼하긴 해요. 지금 박미경님, 지금 제 방송 지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 염색하고 펌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지금 머리를 안 만졌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가 미용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한 번씩 해줘요. 그러니까 박미경이 엄청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박미경이 그때 닉네임이 뭐였죠? 너무 오랜만이니까 닉네임이 기억도 안 나네요. 네, 제가 박미경님 오셨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아, 울산큰얘기님이 오시구나. 저 빅스비 시리아님. 아, 구대형님 오늘 장사 다는데 뭘 술을 주문해요. 있는 것만 팔아도 되지. 빅스비 시리아님은 오세요. 저희 와이프가 10% DC 해줄 거예요. 저희 강남 선릉역으로 오세요. 아, 먼지장이 좀 섭섭하다. 19명 갖고 축하를 해주면 어떡해요. 저 최고 찍은 게 27명까지 찍었어요. 봐줘야죠. 다싸이 두 병이면은 그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폐고 아니면 조폐고 다싸이를 다시 그냥 동생한테 반납을 하세요. 근데 빅스비 시장님, 제가 와이프한테 제가 꼭 전달해 놓을게요. 10% DC 해드리라고. 근데 저희 와이프 가게가 좀 비싸요. 싼 가게가 아니에요. 와우. 구대님 장사 엄청 잘 되시네.
아니, 아, 남양주요? 남양주는 바로 옆이에요. 저희 가게 바로 옆에. 남양주는 바로 저희 가게 옆이고, 저기, 짱구님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제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선물을 못 쓰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광고 협찬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재밌는 거에서 제가 선물 쏠게요. 저는. 마산이요? 제가 또 마산은 또 잘 알죠. 마산 어디서 태어났어요? 제가 저기 마산 도계동 그쪽이 저희 친가들이 다 살거든요. 마산 도계동? 호계동? 도계동 그쪽이요. 어? 이제 오셨네. 제가 찾은 분들 중에서 이제 쪼님도 오셨으니까 이제 저기 호프하우스님만 오시면 돼요. 호프하우스님이 지금 아직 안 오시거든요. 쪼님 뭐 드시는데요? 아 시리아님 그 마산 그 아구찜 거리 가셨나요? 심술이 잘 들리죠? 지금 목구멍에다 마이크 설치해놔가지고 이게 트럼프 소리도 잘 들리죠? 그 알통 사리는 뭐예요? 알통 그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거기서 말린 아구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구찜 거리에 제대로 된 집을 가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왜 거기를 잘 아냐면 저희 누나가 지금 창원에서 결혼을 해서 지금 창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가요 거기를. 아, 알통사리가 아니고, 찌양찌양님도 오셨네, 이제. 다 오셨네. 아, 호프하우스님이 안 오셔가지고 조금, 오늘 좀 섭섭하네, 그래도. 오, 아구수육은 맛있죠. 도란스 사장님. 나는 저 블랙존님이 지금 나이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그러면 살짝 해가지고 간다고. 제가 그 아구찜에서 되게 맛있는, 그 거리도 되게 맛있는데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아구찜인데 되게 맛있었어요. 아, 님에는 도란스 알면은 80년생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 쪼님이 댓글 다는 것 보면은 저 사람 나이 속이고 있어요. 좀 있으면 나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그 리메는 이제 제 방에 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왔으면 좋겠는데. 왔으면 좋겠는데. 림에도 나름 자기가 잡은 컨셉이 있잖아요. 컨셉이 반말인데 이 반말 컨셉을 여기서 쓰니까
네, 그때 호프하우스님도 그렇고 몇 분이 불편해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는 이 리메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리메가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지금 피해를 주기 싫은 거예요. 얘는 도란스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 저는 아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도란스 정확하게 도란스가 뭐예요? 그 돼지코 말하는 거 돼지코? 그 돼지코 이렇게 꼽는 거 그쵸? 오 노래방 좋겠다. 제가 대신 갈까요? 저 가서 도우미 좀 보고 오게. 지금 아 초점이 안 맞아요? 이게 라방을 하면은 저도 오늘 어떤 라방을 봤는데 초점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게 이게 다들 그러세요? 저는 도라스를 도란스라고 한 줄 알았어요. 나 도라스 막 이런 줄 알았어요. 어, 그러네. 지금 살짝. 저는 젊죠. 아직 어리고. 오늘 주명의 추천입니다. 주명이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저 앞으로도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이제 주명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왜 따봉이 아직도 두 개밖에 없어요? 따봉 좀 누르실 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눌러주세요. 아, 저 따봉 두 개는 좀 자존심 상한다. 아, 이거는 저희 가게에서도 항상 이렇게 나가요. 어, 여수. 봐봐. 내가 이렇게 애타게 찾으면 다 온다니까. 내가 호프하우스님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어요. 호프하우스님 이제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호프하우스님을 애타게 찾았는데. 근데 왜 따봉이 하나도 안 올라가지? 왜 계속 두 개에서 멈춰져 있지? 대박어요? 어, 뭐, 언제 한번 뭐, 한번 모으죠. 뭐, 대박어 한 마리 잡죠. 저희 가게에서. 지치가, 혹시, 먼지장님, 지치 드셨을 때 간을 줬나요? 걔네가? 그 지치 간을 혹시 주던가요?
아, 그래요? 지금 제 노트북이 고장나나 봐요. 18개나 있어요? 지금 따봉이? 18따봉이네? 어, 18따봉이면 괜찮지, 이제. 그쵸. 저 지치간이 푸아그라 다음으로 맛있는 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치를, 근데 지치 자체가 뭐 팔기도 힘들고, 이게 지치는 일단 껍질도 두 번 벗겨야 돼요. 그리고 지치가 딱 잡잖아요? 잡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주둥이를 딱 있잖아요. 뽀뽀하자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제가 본 생선 중에서 지치는 진짜 정우성보다 귀엽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지치를 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애를. 그래서 제가 지치를 뺐어요. 근데 지치 간은 참기름이랑 이렇게 마늘 다진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대방어도 저는 억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 저 또 리지훈 또 저 사장님 저분 또 일산 또 스타일 나오시네. 간충이 간이 무슨 순대 간이에요. 그 뻑뻑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어 그거를. 제가 뭐 능성어도 맛있고 뭐 다금발도 맛있고 뭐 이게 걔네들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팔진 않지만 싼 것 중에서 정말 맛있는 거는 학꽁치예요. 사요리 학꽁치 정말 맛있어요. 저는 학꽁치를 팔았었거든요. 다금발이랑 그런 건 다 맛있죠. 근데 이 학꽁치에 빠지면은 정말 학꽁치가 맛있어요. 여기 우리 마누라 여기 아직도 안 자고 보고 있나? 보고 있으면 그 학꽁치 얘기 좀 해줘봐. 학꽁치가 잡히면요 다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서는 그 학꽁치 갖고 초밥 만들고 스시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시를 만드는데 이 학꽁치 회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기에도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파는 데가 있으면 비싸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거 35,000원 받고 팔았거든요. 35,000원이라 가지고 되게 손님들 다 만족했고 저도 되게 맛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넘버원으로 지금 하는 게 학꽁치예요. 학꽁치 진짜 맛있습니다. 학꽁치 회 파는 데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저 블랙조님은 강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넌 학꽁치고 난 선생이야? 네가 다 해먹어라. 어, 이시가리. 그 줄가자미 이시가리. 자, 블랙조님 다 경관자식 주세요. 저 사람 저렇게 너무 띄워주면 안 돼. 경고. 구포 간다잉. 근데 그 외하늘님 그 AZ 럭은 뭔 뜻이에요? 나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아직 내가 요즘에 내가 너무 그런 쪽으로 잘 안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AZ 럭? 내가 다 계산을 해봐서 아자럭. 아, 아재 감성. 아.
블랙조님, 내가 경고져서 삐졌다. 지금 갑자기 조용해졌어 지금. 아 나오네 다시. 그게 선생이나 생선이나 어차피 재미없는 건 똑같잖아요. 뭐 생선이면 난 생선이야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어차피 재미없지. 에 진짜. 저 부산 스타일 하여튼. MZ, AZ, 아, 이거구나. 역시 블랙조님은 내가 카페에서 보니까 역시 간신배더라고. 아, 저 마이크 안 돼요? 아니 지금 기안84 같은 거 보면서 지금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제가 더 재밌지 않아요? 아니다. 근데 기안84는 진짜 좀 약간 애가 문제가 많아. 걔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랍스타는 너무 비싸요. 저는 그 정도 비싼 것까지는 못 먹어요. 집 저기 빼야 돼요. 그거 먹으려면 집 빼야 돼요. 자숭 랍스터는 그 뭐라 그러지? 무슨 크랩이라 그러는데 그거? 스노우크랩? 스노우크랩도 비싸요. 그것도 예전에 쌌을 때 스노우크랩 전문점이 막 생기면서 비싸졌어요. 킹크랩 섹션은 뭐예요? 아 저분은 저기 죄송한데 저기 외하늘은 사장님아 그 영어 말고 한글로 다 풀어서 얘기해. 내가 영어가 내 가방끈이 좀 짧아요. 어 저기 다리만 있는 거, 아, 그거 섹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 난 섹션은 그냥 무조건 난 야한 줄 알았어. 저는 일단 앞에 색이 들어가면 다 무조건 야해. 누가 호박전 먹어, 지금? 아, 저도 호박전 좋아하는데. 어, 공주진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보세요. 이 정도 방송하니까 이제 공주님도 오셨어, 이제. 우리 혜진님. 제가 혜진이라는 이름을 단 여자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혜진님은 최소 귀요미 아니면은, 하여튼, 기대가 커요. 저희 블루조님. 블랙주님 뭐 꽃게랑 찬조하겠다고? 꽃게랑 뭐? 그러니까 뭐 꽃게랑 뭐 대게랑 뭐 이런 거예요? 꽃게랑 대게 찬조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기 혜진님 편안하게 채팅하셔도 돼요. 제가 다 읽어드려요.
저 새벽 먹을 건데 왜 자꾸 오빠라 오빵 그래요? 먼지짱님이 나보다 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나이 안 많아요. 저 딱 얼굴 딱 봐도 동안인데 왜 자꾸 오빵 오빵 막 그래? 아, 제 거 제 방을 챙겨보고 계셨어요? 또 제 방, 또 야하다 또. 제 방? 내 방? 네, 하여튼 뭐 그러네요. 약간 좀 제가 좀 약간 좀 19금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네, 뭐 제 방을 챙겨보시면 더 제가 괜찮. 봐봐, 또 이해했어. 저 공재진님 또 이해했어. 또 좋아, 또 웃어. 아니 블랙전님 꽃게랑 또 뭐 있냐고요. 보통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참치랑 방어 찬조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꽃게랑 또 뭐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 더 없어? 나 이제부터 또 돌아버린다잉. 만두 누나 일단 회덮밥 준비됐어요. 그리고 저 잠 마이크 넘겨 드릴까요? 자, 제 마이크. 자, 블랙존님, 자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뭘 하면은 뭐 대야 구이랑 대야 회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 자꾸 저 먼지짱님이 오늘 술이 많이 취했어. 맛이 갔네. 자꾸 오빠래.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거 아는데 전화데이트 거고. 멀어요. 저 전화방이 여기서 거리가 꽤 돼. 그래서 전화데이트는 좀 힘들 것 같고. 아, 재원아. 재원아. 너 또 인사하고 또 게임하러 갈 거지? 너 인사하고 또 게임하러 갈라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은 자러 갈 거야? 아니요, 쟤는 못생겼어요. 잘생긴 애만 다른 애고 쟤는 못생겼어요. 쟤는 애가 웃겨요. 저희 재원이 쟤는 못생겼어요. 쟤는 여자친구가 이뻐요. 여자친구가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재원이를 보면 환장을 해요. 귀엽다고. 제가 알려드려요? 잘생길 수 있는 비결?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저는 지금 저기 여기 그지끄녀 누나 계시지 않나? 그지끄녀 누나? 그 아니 여기 서울에 여기 근처에 좀 그 홍어 삭힌 거 진짜 많이 삭히고 맛있는 집 혹시 추천 좀 해주세요. 저기 재원이는 홍어를 먹을 거예요. 그 누나 홍어 맛있는 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저기 재원이가 홍어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재원이는 홍어를 먹을 거고 재원이가 치두부 먹겠대요 자기가. 근데 제가 솔직히 치두부까지 먹이면 제가 시급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너는 그냥 홍어만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재원이가 이제 홍어만 먹기로 했어요. 아, 저도 옆에서 같이 먹을 거예요 홍어.
저 블랙존이 갑자기 또 국내산이 나왔어. 뭐 홍어? 이지훈님이 나이가 33이었나? 그럴걸요? 근데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기 달달이 형이 디스 겁나 잘생겼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채팅이 막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채팅 천천히 올려주세요. 뭐 디스 잘생겼어, 뭐 디스 착해 이런 거 나오면은 채팅을 조금 자제하세요. 89년생이면 나보다 6살? 아니구나. 7살? 달달님이 저 잘생겼다 그랬다고. 아닌데 달달님 맞나? 자 이제부터 저는 또 개가 돼보겠습니다. 술이 좀 취하네요. 아니 빅스비 시리아님은 누구신데 지금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시고 잘생겼다고 하세요. 저는 빅스비는 그냥 제 여자친구 빅스비밖에 없는데. 하이 빅스비. 봐봐요. 대답하잖아. 하이 빅스비. 빅스비가 대답하기 시작해요. 근데 얘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됐지? 말을 안 하네.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머리를 극적인데요. 됐습니다. 자. 저 블랙존님은 국적은 맞지? 아, 나 진짜. 제가 피지컬을 끝내주죠. 저기 미넨브루이님은 라방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술을 안 드셔서 그래요. 자, 재훈아, 너 그 홍어 맛있게 먹겠다고 얘기하고 가. 홍어 방송 기대해 주세요. 딱 이렇게 적어. 홍어 방송 기대해 주세요. 네, 형님. 리메 오셨습니다. 아, 근데 리메야, 너 찾더라, 사람들이. 이제 재훈아, 이제 자. 홍방기가 뭐냐? 홍방기가. 저 키 188이요. 188인데, 조금 작아졌어요. 네, 우리 리메 왔어요, 리메. 리메야, 아직은 아니야. 30명 넘어가야지 내가 얼클 되지. 감사합니다. 또 리메 와서 나간대. 화해하세요, 리메야. 너 자꾸 왜 달달이 형한테 왜 그래? 야, 달달이 형이 왜 또? 아니, 뭐 둘이 뭐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제가 좀 생기긴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치, 잠깐만 가면 잘생긴 거지. 내가 호은사를 어떻게 먹어? 호은사 먹어도 돼? 나는 리메야 그냥, 아 그치, 이 정도 되면 내가 운전자도 되겠다. 근데 나 시켜줄 거야? 그치, 솔직히 내 방송이 지금 호은사 거의 뭐 계엄영각 나왔다. 계엄영각. 아, 나는 진짜 저 외하늘은 난 진짜 저 사람 나 한번 보고 싶어. 나 진짜 이 드립 자체가 지금 요즘에 중령이 밀리고 있다니까. 중령이 그 외하늘인이랑 그다음에 블랙조 지금 두 명한테 살짝 밀리고 있어. 지금 중령이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 내가 오늘 브로이님 오늘 맹 풀 안 넣었으니까 다 해준다 내가. 그죠? 머리도 잘생겼죠? 야 이거 앞니 두 개 어떻게 맞춰 이거를. 그러니까 항상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없죠. 일단 이게 화장실 좀 갔다가 저 우리 만두도 님을 위해서 저 뭐지 회덮밥을 가지고 올게요.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